저는 선우 윤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여러 다양한 일을 하면서 메이크업과 관련돼서 스타일리스트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약 촉촉함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 건데 이런 미스트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화장을 수정하면서 덧바를 거기 때문에 항상 피부는 수분감, 그죠? 건조해요.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 기초 제품들 중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 어떤 걸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다만 많이는 바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르는 방향이 중요해요.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살짝 베이지 톤, 스킨톤이에요. 자, 이 제품 어떻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바르시는 거예요. 피부 결의 방향 안쪽에서 밖으로 펴바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마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이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마를 많이 바르면 피부가 되게 두꺼워요. 다크서클을 가리실 때 특히나 눈밑 쪽, 그렇죠? 눈밑에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또 칙칙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밑 쪽을 먼저 살짝.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콧볼의 주변 쪽에도 피부에 붉은기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붉은기나 지저분한 곳을 딱 잡아만 주면 얼굴 전체 피부가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콧볼 주변 쪽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인 커버를 하긴 하지만 볼을 대변 나머지는 소량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 그리고 피지근기가 많은 코 같은 데 많이 바르시면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면 번들거리고 밀려서 얼룩지기 쉬워요. 그래서 볼을 대변 나머지는 소량만 바르시면 좋아요. 자, 볼 부분 사실 잡티나 홍조 제일 문제 트러블은 볼에 제일 많죠. 그래서 볼을 제일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커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을 작게 만드는 방법으로 쉐딩이 있는데 쉐딩 같은 이렇게 브라운 계열 근데 너무 어두우면 어때요? 정말 칙칙해지겠죠? 살짝 베이지색보다 조금 살짝 어두운 정도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쉐딩은 너무 과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띠가 생기고 얼룩이 시작해요. 그죠? 그냥 얼룩이 지금 큰일 나요. 쉐딩 하실 때에는 튀어나온 곳 위주로. 나는 각이 졌어요.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곳을 어둡게 해줌으로 인해서 축소의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번에는 밝은 색을 쓸 거예요. 아까 쉐딩은 피부색보다 어두운 컬러로 좀 작아진다면 밝은 색은 그 부분을 부어보이고 튀어나와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볼이 너무 납작해요. 그러면 볼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볼 부분에 피부색보다 밝은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눈썹, 가장 중요한 눈썹으로 들어갈 거예요. 눈의 길이보다 크게 쉬워요. 콧볼에서 일직선 눈꼬리 지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에서 꼬리끝까지 눈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썹 그리실 때 자 아래쪽 라인은 약간 반듯하게 그래서 뒤쪽을 조금 더 길게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듯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눈썹 예쁘게 그리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자 지저분한 눈썹이 꼭 덜어주셔야 일자 눈썹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전체적인 길이는 눈보다 길어야 된다. 자 이제 눈이 커져야 돼요. 커져라 커져라. 아까 제가 음영감으로 살짝 브라운 베이지 한번 살짝 눌러놓긴 했지만 예쁘게 섀도우를 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섀도우 바르실 때 어떻게? 검은 눈동자를 기준으로 좌우로 살짝 그냥 마찬가지 눈 밑에도 살짝 그러면서 또 이제 눈이 커진다고 저렇게 해서 눈이 어떻게 커져? 라고 하시는데 이제 펜슬을 이용해서 눈을 크게 만들 거예요. 자 눈썹에 어디를 바르느냐 사이를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속눈썹이 나 있으면 사이사이 아시겠죠? 면봉이나 이런 브러쉬를 가지고 그냥 꼬리 끝은 피시면 돼요. 닦아내듯이 꼬리 끝을 그리는 게 어렵잖아요. 꼬리 끝을 그냥 닦아내듯이 없애주시면 서서히 흐려지면서 가는 게 살아나요. 자, 아이라인은 위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도 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언더에도. 자, 위에 볼게요. 엄마, 친구가 앞트임을 했어. 눈이 참 예쁘더라. 앞트임. 그죠? 앞트임의 효과를 주는 방법의 라인은요.
눈 앞머리 아래쪽 라인이죠. 눈물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보통 눈물샘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라인으로 살짝 그리는 거. 혹시 언더라인의 전체 저렇게 라인을 그리면 너무 무서워 보이고 독해 보이고 세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앞에 살짝 한 전체 길이 한 3분의 1 정도? 또 약간 너무 다크하지 않은 브라운 펜슬로 위에 올게요. 자, 뒤쪽에 언더라인. 왜냐면 위에 라인을 길게 뺐는데 위에만 라인이 쫙이가 있는데 언더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색해요. 그래서 언더에도 살짝 같이 또 있죠. 마스카라 정말 중요해요. 이번 트렌드는 특히나 또 풍성한 래쉬, 풍성한 속눈썹이에요. 이 컬링을 하고 나서 마스카라 했을 때 마스카라 효과는 마스카라 자체에 뭐 어떤 게 잘 올라가요 하시는데 컬링을 잘하면 어떤 마스카라도 다 잘 올라가요. 마스카라는 나는 끝이 없어요. 길이도 짧아 하십니다. 한 번 하고 말리세요. 다시 바르고 말리세요. 다시 바르세요. 최소 세 번. 뿌리를 먼저 바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위아래로 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뿌리를 발라야 돼요. 뿌리를. 눈썹이 처지지 않게 일단 굳혀놔야 돼요. 그죠? 뿌리를 먼저 발라서 액을 먼저 발라서 확실하게 올린 상태에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발라요. 언더를 바르는 방법이 다르죠. 브러쉬를 세우세요. 끝으로만 바르시는 거예요. 끝으로 한 올 한 올을 좌우로 좌우로 언더 속눈썹은 신기하게 마스카라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쓱 바르시면 눈썹이 누워버려요. 이렇게 살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오늘 눈 예쁘게 한다 그랬죠? 이제 아이라인을 제가 지금 한번 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속눈썹 안쪽에 점막 부분만 살짝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막 밖으로 막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라인은 저 안쪽에 빈 곳만 살짝. 블러셔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볼에 볼륨감을 좀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볼 중앙 부분에다가 근데 광대뼈가 저는 너무 돌출돼서 스트레스예요 하시는데 블러셔를 너무 강하게 하면 광대뼈를 너무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뼈를 강조하기 싫으신 분들은 양쪽에 아까 뭐 쉐딩 꼭 해주시고 나서 블러셔를 앞쪽에다가 살짝. 자, 어떻게? 검은 눈동자에서 아래쪽 콧볼 가려고 딱 점을 찍으시면 돼요. 입술을 바를 때 살짝 그라데이션을 한단 말이죠. 입술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서서히 흐리게. 자, 립을 바를 때에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서서히 흐려지게 바르는 방법은 이렇게 톡톡 찍듯이. 자, 입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살살살 톡톡 찍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입술이 건조해서 트면 갈라져 보여서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입술에다가 립글로즈를 줘요.